박근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경찰이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은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통일대방론을 뒷받침하겠다는 기구죠. 예. 통일준비위원회. 오늘 뭐 구성에 관한 세부안도 발표됐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우선 예. 세부안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2월에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때박 대통령이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그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계획이 있었는데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준비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미뤄져 왔던 기구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인데요.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렇게 네 분야의 민관 전문 인사들 5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까지 모두 포함하면은 구성원이 130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민간 부위원장으로는 김영삼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했던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그리고 정부측 부위원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올해 초에 통일대방론을 얘기한 후로도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말잔치만 하는 기구에 불과할 거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죠. 어떤 이유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교조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조퇴투쟁, 그리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이두 가지에 참가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는데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안에 있는 공개 게시판, 또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퇴투쟁이라든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대상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내일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그리고 개입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개입 청원서는 개입을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거죠? 유엔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자, 낙동강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예, 오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낙동강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변화의 원인이 낙동강 8개의 보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인데요. 2012년 낙동강 평균 수온은 4대강 사업 전인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섭씨 0.9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낙단보, 구미보 이런 경우에는 각각 섭씨 2.4도, 1.4도가 상승했습니다. 또 낙동강의 평균 유속, 물의 흐름이죠. 이것도 역시 초속 8cm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 평균 유속인 초속 29cm보다 약 4배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또 수온은 올라가면서 물속에 용존산소가 줄어들어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환경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녹조, 그리고 큰비녁기벌레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고 심상정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네. 구미보의 경우에는 섭씨 1.7도가 올라간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오늘로 벌써 8일째라고 하더군요. 현재까지 숨진 사람들 몇 명입니까? 예,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측에서만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희생자가 194명이고 네. 부상자는 1,3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자 중에서 약 80%가 민간인이고 25% 이상이 어린이라고 유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내놓은 잠정 휴전안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상호 적대 행위를 오늘부터 중단하고 가자지구의 안정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국경 봉쇄의 일부를 완화해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동시에 본격적인 휴전 협상을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마스 공격을 받고 있는 하마스 쪽에서는 이집트로부터 공식 휴전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휴전 제안의 진위가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민간인 학살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분노를 표하고 있지만 친이스라엘적인 서방 국가들 또 서방의 언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압박이 잘 가지 않고 있어서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자유언론 실천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1970년대 언론민주화운동의 물꼬를 텄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기념하는 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것은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언론 통제 그리고 언론 탄압에 반대해서 발표했던 그런 선언입니다. 재단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최근에 언론인들을 쓰레기, 기레기라고 부르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언론은 공정해야 된다는 40년 전에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설립 일단 추진위원회 모임이고요. 실제 재단은 오는 10월 그 자유언론 실천선언 40돌에 맞춰서 출범할 계획입니다. 네. 자, 울산에서 또 인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박 기자재 제조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더군요. 예, 업체 이름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예. 오늘 노동자 3명이 추락해서 1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협력사 직원 3명이 선박 블록에 가설물을 설치하던 중에 고정장치가 풀려서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동포 김모 씨가 병원에 이송된 후에 2시간 만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산업재해 신고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김 씨 사망 후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김 씨를 소방당국에 또 신고하지도 않고 자체 구급차를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진중공업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근로자가 추락해서 숨진 적이 있었고 또 2011년 12월에는 폭발이 일어나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만 해도 2011년, 예. 또 2013년, 작년 2월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